사랑이로구나. 안녕. 할머니와 함께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좋은 베개와 좋은 이불은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잠을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만이 잘수 있답니다. 잘 자고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바깥에만 나가도 너무나 위험하죠. 밖에 나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조심해! 다치지 않게 조심해!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히 살게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더 할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아멘. 사랑이로구나. 안녕. 할머니와 함께 그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신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좋은 베개와 좋은 이불은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잠을 돈으로 살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셔야만이 잘수 있답니다. 잘 자고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잠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요. 바깥에만 나가도 너무나 위험하죠. 밖에 나갈 때마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조심해! 다치지 않게 조심해!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안전히 살게 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깜깜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아멘.